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계 원로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언은 역시 주 52시간제 시행, 그리고 최저임금 폭탄 인상, 친노조 정책에 대한 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기는 하시는데 고언을 듣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가부채가 상당 1600조가 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과 군인 연금 부채가 940조에 다다른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 명 증원 추진합니다. 21조 앞으로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공무원 늘리기, 세금으로 연금 퍼주기, 거기다 이제 예타 조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합니다. 이 20년간 이 예타 기준은 사실상 예타는 재정 방파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타를 재정 방파제에서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들려고 하는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예타 면제 그리고 무분별한 재정 낭비 막도록 하겠습니다.